IAF 기능은 얼굴 인식에서 보다 더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인물의 눈을 인식해 눈의 초점을 맞춰주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종래 알파7에서 처음 탑재된 기능으로서 기존에는 AFS, 단일 촬영 모드에서만 사용해서 가능했던 그런 기능인데, 알파7와 마크2에서는 AFS는 물론 AFC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물의 눈을 자동으로 검출해주고 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물 촬영의 프레이밍 자유도가 월등히 높아진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 버튼을 통해 할당을 시켜놓은 상태이고요. 피규어 상태이긴 하지만 피규어가 이동을 하거나 앞쪽으로 이동하거나 뒤쪽으로 이동하거나 어떤 형태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연속 촬영에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뭐 피사체가 쫓아오거나 따라오거나 할때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